그런 5G 관련주들이 삼성 자 1조 수출 미국에 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통신 장비 업체들이 오늘 움직임이 좋아요. 자 그러면 통신 장비 업체들 5G 이거 하나만 오늘 할게요. 나머지 나머지는 목요일 저녁 때 할게요. 자 오늘은 이거 5G만 할게요. 자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얘는 지금부터 흰발이를 세게 못합니다. 못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단기간 상승이라는 거 머리에도 두시고요. 자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애플텍 다산네트워크스 2일선 자 기산텔레콤 얘가 대장 역할하고 지금 들어올리는데 기산이요. 자 기산은 자 손절가 4,750원 잡으시고요. 많으면은 두 방, 짧게는 한 방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번 주에 디데이를 잡고 정리할 때 생각하시고 싸우시고요. 일단 여기서 한방 아니면 두방 세게 나오면은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기산텔레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텔레필드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텔레필드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기가레인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 달고 지금 무너지고 있죠. 자 기가레인 손절가 2,35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이 자리를 뚫으면은 2,700원을 뚫으면은 그때 바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기가레인은 자 오이솔루션 윗꼬리 달고 지금 200일선에 저항받고 떨어졌는데 지금 매집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솔루션 그래서 얘도 흰발이를 당분간은 세게 못한다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앞자리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라이트론 이 친구 같은 경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4,800원에서 한번 타이밍을 얘도 지금 주식을 모으고 있는 구간인데 여러분 그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기가레인 기산텔레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웨이브 일렉트로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부터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유비커스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단기적으로는요. RN2 테크놀로지 예. 지금 밑에서 21선이 지금 쌍바닥을 그리는데 예. 전저점 근처까지 갔죠. 실적이 그렇게 썩잘 나오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산 대비 85%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848억. 2020년 대비 좀 줄게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줄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친구도 손절가를 10,250원을 잡고요. 단기적으로 14,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에이스테크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지금 5G는 다시 가려면 매직 구간이 지금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하락해갖고 매직 구간은 아직 안 보여요.
거니까 단기적으로만 대응들 하세요. 자, RFHIC 예. 자, 이 친구도 타원형을 그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얘는 2일선 단기적으로 싸우세요. 자, PPI 예,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PPI는 좀 주식을 좀 모은 분위기가 보이네요.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서 볼게요. 아, 재무가 안 좋아요. 아, 돈도 없고 조심들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피하세요. 자,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